오. 아이. 준비. 시작. 예. 오. 아니 그 그냥 찍는 건데 왜 이거 테이핑까지 하고 그랬어? 부상 방지. 모든 운동에는 저 부상이 따를 수 있어. 아니 그 태극 마크야 아니면 펩시에서 협찬 받은 거야 뭐야 이거? 펩시. 아니 그 대충에 나한테 진짜 말라 그래. 와 허벅지가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? 와 가짜가 어디 있어요? 야 이거 금메달. 와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입니까? 네. 인천 아시안 게임 아니라 그 자카르타 아시안, 아,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. 게임. 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. 야 진짜 네. 엄청나다. 와. 선배 목에 갑자기 오 잘 어울린다. 어울리는데요? 커트인 것 같아. 이게 이게 뭡니까? 뭐 우승한 겁니까 선배님? 유도 헤비급이지 무제한급. 예 헤비급. 와 플러스 100급. 아니 방금 선배님이 뭐 우승하셔서 방금 발 벌리신 겁니까? 아,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오오오오 방송이잖아. 자 썸네일 나왔습니다 이거. 오 썸네일 나왔습니다. 아, 방송이잖아 방송. 방송이잖아 방송. 오 깜짝 간단히 풀세요. 어 깜짝 놀랐네. 와. 와 드래곤볼도 우리. 와. 오. 아니 몸이 어때? 야. 와, 내가 애기 같지? 아니요, 선배님도 큰데요? 아, 그래? 아니, 그, 아, 옛날에 홍언니 형님 느낌 옆에 있을 때는 몸이 안 좋아 보였는데. 예. 지방이 꺾였다, 이거. 아, 서로 지방이 있으니까. 어. 지방 사람이에요? 지방 사람 같은데. 예. 오. 아, 이건 선배님도 몸 인정입니다, 이거는. 예. 아, 진짜로? 예, 인정해요. 아니, 나중에. 이 친구가 지금 몇 킬로, 몇 킬로? 140이요. 140킬로? 와. 내가 100킬로인데. 100kg도 이렇게 날씬해 보일 수가 있나? 안 그러니까 날씬, 안 날씬한데. 진짜 안 날씬해 보여. 약간 이쁜 애들이 예. 그 보면 좀 못생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잖아. 네. 내가 이 친구랑 다녀야지 몸이 날씬한. 아 근데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. 아, 진짜로? 네, 좀 작아 보이긴 해요. 야 대박이다 진짜. 와. 아 이거 오랜만에 나네. 진짜로? 선배님이 반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죠? 오, 야. 와. 요렇게 사이에 딱 이게 딱 맞네. 아이언맨처럼. 어 진짜. 아이언맨처럼. 어렸을 때 이게 자해한 건 아니지. 이 자국이 이렇게 자해 자국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거 같나. 돌려서 몇 일자로. 아, 난 그냥 아무 때나 매는 거야. 아무 때나. 어. 아 이것도 다 돌려서 매. 아니 그렇게 매는 것도 배웠었어. 배웠어요? 어 근데 귀찮으니까. 아 그렇죠. 근데 요거 귀찮으면 안 되죠. 아, 밥 그래? 먹지 말아야지. 어... 아, 저 금메달 땄다고 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.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예 안녕하십니까. 저 지금 이번에 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플러스 100kg급 김성민 선수라고 합니다. 야 아니 그 금메달리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미키광수 TV에서. 자 여기가 어디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체육관 사비 MMA입니다. 여기가 합정역 몇 번 출구죠? 2번이요. 아 3번이요? 2번입니다 2번. 아 4번이요? 2번이요. 5번이요? 2번이요, 2번. 12번이요? 아 2번이랍니다 2번. 네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사비 MMA. 아, 발음이 잘 안 들려가지고. 자 오늘 또 이렇게 유도를 배워볼 텐데요. 유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도 대결? 유도를 좀 배우기도 하고 대결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한 엘리트 체육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힘이 센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팔씨름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아 좋죠. 아 팔씨름? 네 간단하게. 아니 근데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아니 금메달리스트인데 우연찮게 내가 이겨버리면 네.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? 그런 우연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. 아 그래요?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팔씨름. 네. 자.
어우, 힘이 좋으시네. 아, 진짜로? 예. 네. 준비. 시작! 시작! 시작하시죠. 아니, 힘 줘. 아니, 힘 주라니까. 누가 떠는 거예요? 아니, 지금? 네가 떨겠지. 제가 뜨는 거예요? 제가 떠는 거예요. 어이, 이거 뭐, 수전증이 드시네. 아니, 잠깐만. 그게 아니라. 아니, 그게 아니라, 컨텐츠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. 예. 너가 힘이 빠져서 못할까봐 내가 그게 걱정이 되네. 그러니까요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. 아, 그래? 네, 시작하셔야죠. 오, 다시 한번 해봐. 네. 아. 자, 아니,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볼까? 아, 그럴까요? 어. 준비, 시작! 아니, 진짜 나 힘 줘도 돼? 네, 힘 주세요. 아니, 힘 줘도 되냐? 아, 누가 떠는 건데, 이거? 누가 떨어요? 아, 누가 떨어요, 아, 이거? 네, 진짜 힘 줘도 돼. 네, 힘 주세요. 아, 진짜지? 네. 아니 너 진짜 웃기게 생겼어 이거. 아 진짜 웃겨 웃기게 생겼다니까. 아니 귀엽게 생겼어. 아 가르마까지 타가지고 힘 빠져가지고. 아니 그 개구리 왕눈이의 초초 아빠처럼. 아 웃음이 나서 내가 못하겠네 진짜로. 아, 그래도 힘 빠져서? 힘 빠져가지고. 그 두 번째 유도 선수들이 중심이 좋잖아. 닭싸움 같은 거. 아 좋죠. 그래? 네 한번 해볼까요? 아니 근데 너 안 한지 오래됐어요 저. 아 진짜로? 네, 해볼 일이 없죠 닭싸움. 알겠습니다. 그럼 닭싸움 한번 중심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. 네 좋죠. 네 시작. 잠깐만 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 시험했어. 진짜로 하신 거 맞죠?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지금 약간 그 반딧불 한 2만 200만 마리가 막 지나가는 느낌 아니지? 갑자기 빵 쓰면은 와 아니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. 아 그치, 아니, 그치. 아니, 진짜 마음 마음 먹고 와 별이 보였다는 말이네요. 아니 그 지금 아지랑이랑 네. 반딧불이 와 그리고 아지랑이 반딧불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나도 한번 보고 싶다. 잠깐만 있어봐. 야, 자 다시. 와. 아니 너무 가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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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체력적으로 가는 거니 지금? 아니. 준비. 시작. 와. 빵. 오. 오. 와. 오. 도망가. 나는 겁쟁이랍니다. 와! 왜 그래요? 아니, 그. 아,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. 아니, 그게 아니라. 네. 와. 아니, 그, 호랑이가 쫓아오면은. 예. 사슴이나 겁먹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. 와, 무섭네. 아니, 그리고 또 여기. 숨 좀 타신 것 같은데, 지금? 아니. 아니에요? 아니, 그리고 그, 친구 같은 경우에는. UFC라든지 이런 것도 좀 즐겨봐. 아 보기는 즐겨보죠.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플러잖아 이렇게. 아 네네 그렇죠. 혹시 발차기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어? 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래플링은 질 수 있더라도 타격은 또 이길 수 있는 거잖아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발차기 한 번만. 발차기 한번 해볼까요? 어이구야. 오. 오 잘 차. 오 잘 차시는데요? 좋은데요? 아 그래? 예. 오. 오. 이게 너 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. 예. 좀 아프겠는데? 아 진짜로? 네. 오. 여기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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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 여기 떼었어. 야 어떻게 발차기 좀 나쁘진 않았어? 잘 차시는데요? 여기 있다가 여기 딱 오면 이걸로 이렇게 봐봐. 선배님 그거 뒤우려차기 한번 보여주십시오. 멋있게. 그 뒤우려차기 있잖아요. 확 돌아가면서 차는 거. 회축. 아, 될 것 같은데요? 예. 아니 터차기 일단 붙어 보여. 아 예. 예. 겁 먹은 거 같지 않아요? 예. 겁이요? 너무. 어이 그. 겁 먹은 거 같은데. 자 터차기 갑니다. 터차기. 오. 나쁘지 않았어? 오 잘 차시는데요? 오. 회축. 회축은. 네.
오오오 이미 끝났어. 이미 넘어지기 전에 손에 걸려서 이미 끝났어. 아 이미 끝났어요. 아, 이미 끝났다. 아 끝난 거 알고. 상관이 없어. 이미 아, 끝나서 쉬고 계신 애측에 거죠. 더 예. 걸려서 갔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. 아 쉬고 계신 거. 그 또 유도랑은 다르게. 네. 효도루 아니고 효도루가 턱에 펀치를 맞으면 관자놀이하면 어지럽잖아. 그렇죠. 어지러운 이제 펀치를 맞은 상태에도 상대방한테 타격을 난 그 날리는 연습을 하거든. 그거 한번 보여줄게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관자놀이 맞았을 때 어지럽잖아. 그러니까 빙글빙글 열 바퀴를 돈 후에 내가 여기를 정타를 한번 쳐볼게. 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신이 없는 상황 정확한 타격을. 오케이. 자, 준비 세려줘. 너 옆에 세려줘. 네. 시작. 하나 둘 셋 이게 뭐야? 넷, 다섯 드래곤볼 여섯, 일곱 여덟 아홉 초대 수정의 변신. 아니라고 이건 오! 야, 뭐 찬 거 같은데? 예? 뭐 찬 거 같아? 샌드백보다 더 센 거 찾았어요. 못 찼어요, 못 찼어. 뭘 찬 거 같아? 예. 전혀. 아, 아니야? 미동이 없으셔서, 아, 예. 예, 전혀. 자, 그러면 우리 금메달리스트의 네.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찾게요. 어, 진짜. 네. 국보급이야, 국보급. 지금 국보급이야. 우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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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무슨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? 어떻게 쳐? 우! 미쳐도 맞아. 오, 야. 밥 먹지 마요. 방수 형. 선배님. 잠깐만. 아니, 선배님. 발차기 한번 연습하는 건데, 뭐. 이거 아프거든요, 선배님. 아. 진짜로 아파요, 이거. 아. 예. 잠깐만 있어봐. 이거... 잠깐만 있어봐. 아, 아니, 살자, 나도. 예, 네,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, 선배님. 예. 오, 야. 오, 오, 무서워. 오.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. 잠깐만 있어. 됐어. 아, 그리고. 유니즘을 만들어. 유도를 시작한 게 등치가 커서 아니면 씨름도 있고 레슬링도 있는데 왜 유도는? 아 어릴 때 씨름을 하고 야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씩 적성이 잘 안 맞더라고. 근데 이제 5학년 때 유도. 이럴 때 태키. 오. 와, 쟤 빠르네. 와. 어? 근데 좋아요. 아, 야. 아니, 너도 약간 깜짝 놀랐어. 네. 당하겠지. 다음 콘텐츠에서는 저희가 그러면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준호 씨랑 제가 이제 유도를 했을 때 네. 10초 버틴다 그랬는데 10초 못 버텼거든요. 아, 네네.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어차피 기술을 내가 모르니까. 네, 그렇죠. 기술. 근데 또 씨름은 내가 이겼어. 씨름은 내가 금방 또 이겼는데 유도는 또 내가 금방 졌거든. 그러니까 확실히 뭐 복싱 선수랑 킥복싱 선수랑 복싱룰로 하면 복싱 선수가 이기는 거고 킥복싱 선수로 하면 킥복싱 선수가 이기는 건데 네. 그 10초 만에 그 전 안에도 날 넘길 수 있는 거지.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 진짜로? 네. 그때 나는 몰랐어. 왜 몰랐냐면 잡혀주면 안 된다라는 걸 몰랐어. 그렇죠. 그러니까 안 잡히게끔 이렇게 잡으면 이걸 떼내잖아. 맞아요. 이렇게 떼내봐. 아니 그렇게까지. 오 잡을. 아니 이거를 떼내야지 이 손이랑 팔이랑 떼내면 안 돼.
이런 식으로 떼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잡혀준 거야. 그러니까 너 한번 잡아봐봐. 자. 떼내야죠. 어? 떼내야. 이 가슴. 이 잠깐만. 예쁜 여자 뭐지? 예쁜 여자 뭐지? 아, 왜 여자만 보는 거야? 이렇게 잡혔을 때 그럼 나도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렇죠. I believe I can fly. I believe I can. 와. 와. 자,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거 보셨죠, 여러분들? 이렇게 이 친구가 기술을 걸었을 때 영상을 위해서 내가 넘어가 준 건데. 넘어가 준 거 찍었는데 힘 너무 많이. 아니 넘어가 준 건데. 네. 제대로 된 콘텐츠 제가 지금 힘을 안 그렇죠. 썼어요 진짜로. 아니 웃겨야 되지 뭐 여기서. 아, 리얼로 할 필요 없고 다음 콘텐츠 제가 리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